보이시죠? 맞아요. 얼굴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등이랑 옆구리까지 또 여기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옆구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봉을 이용해서 옆쪽으로 한번 이동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은이 지금 바빠요. 자기가 얼른 먹어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다은씨 집에 가서 많이 먹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했을 때 한 번 더 옆구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을 때는요, 어디가 또 다치거나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한 곳은 없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랑이가 네 발로 서 있기 때문에요, 안 보이는 곳도 있겠죠. 어디가 안 보이시나요? 맞아요, 발바닥, 배, 발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달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어났을 때 다 같이 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네, 발바닥이나 배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요. 그러면 아, 알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크네. 아, 잘 보여주네요. 오늘 오래 서 있을 거예요? 아, 알았어요. 네, 알았어 알았어. 자, 아이고 잘했다. 자, 혹시 키 보셨나요? 이번에는 다른 것도 확인을 또 해줘야 돼요. 어디를 확인해 줄 거냐면요, 바로 호랑이 입 안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짜잔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물은 닭다리예요. 닭다리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 호랑이들은 꼭꼭 씹어 먹어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운이는 네, 좀 덜 씹어 먹긴 하는데요. 자 어디 쪽 이빨로 씹어 먹죠? 맞아요, 어금니인데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살짝 오른쪽 어금니로 씹어 먹었고요, 이번에도 오른쪽 어금니로 씹어 먹는 걸 보셨을 텐데요, 우리 호랑이들도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이빨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오, 예, 아닌가 봐요. 예, 보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운이가 주로 오른쪽 이빨을 많이 쓰는 거를 봐서는 갑자기 왼쪽으로 씹는다, 그러면 저희가 오른쪽 이빨을 경계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씹는 이렇게 방향으로도 항상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이렇게 아 해보세요 하면은 아 하는 연습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한 번 더 이빨을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은 씨 혼자 급해요. 천천히 주려고 하는데 고기 많아요. 천천히 줄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고기도 줘볼 거예요. 자, 이 고기 무슨 고기일까요? 소고기예요. 소고기 안에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뼈가 없는 고기는요, 주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맛을 보여줍니다. 안에 뼈가 없기 때문에요, 한 입에 꿀꺽하고 삼키는 건데, 먹기 쉬운 소고기가 있지만 저희가 닭고기도 섞어주고 있는 거 왜 그러냐, 뼈가 부서지면서 이빨 사이사이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호랑이들의 이빨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챙겨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 호랑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조금씩 나눠져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네, 모르셨죠? 그쵸?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나눠져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자 우리 다원이는 어떤 고기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네, 다라고 정답이 나왔어요. 맞아요. 다 먹는, 모두 먹는 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먹고요. 우리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 건고니 같은 경우에는요, 소고기를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아빠 호랑이 엄청나게 덩치가 크죠. 그래서 다 먹을 것 같지만 이렇게 통고기를 다 주게 되면요, 항상 닭 날개만 남아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닭 날개 안 먹고 그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끔 몸에 붙이고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호랑이의 발바닥 모양으로도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 다운씨 한번 일어나주세요. 일어났을 때 자, 발바닥 모양이 정사각형일까요 직사각형일까요?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쵸?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 발바닥 자국을 저희가 찍어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정사각형 모양의 발바닥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요 직사각형의 모양의 발바닥을 갖고 왔어요. 한 번 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발자국과 이렇게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다원이는요 왼쪽에 있는 이런 정사각형의 발자국을 갖고 있어요. 혹시 다원이가 남자라고 했는지 여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누구였죠? 맞아요, 남자였어요. 남자 호랑이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의 발자국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발자국만 보고도요, 암컷이 많은지 수컷이 많은지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발자국이 지금 되게 커 보이죠? 그쵸? 이게 약 9cm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어린이 호랑이의 발자국이에요. 다 큰 호랑이는요, 약 15cm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랑이의 발자국만 보고도 어떤 친구들이 많은지 확인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앞구르기 하는 호랑이 보셨나요? 네, 항상 다은이는요, 네, 집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앞구르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해줘요. 보여줍니다. 발톱도 봐봐요. 응? 발톱 열심히 갈았나 보네 오늘. 어? 왜요? 이거 봐봐요, 발톱. 응?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무슨 자세예요? 네? 아이고. 네, 이렇게 또 바로 다운이가 보여주는데 발톱에 이렇게 여러 개 겹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진짜 발톱이에요. 되게 날카롭죠, 그쵸? 이 단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 갖고 있습니다. 보통 호랑이들이 발톱을 숨기고 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 사냥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이런 발톱이 나와 있게 되면 발톱이 점점 뭉툭해지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호랑이들이 사냥을 할 때 불리해지기도 하고요. 또 발톱 소리가 계속해서 나면은 사냥꾼들이 미리 눈치를 채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랑이들은 발톱을 또 숨기고 다녀요. 잠시만요. 야, 날카로워요. 딱딱하죠, 그쵸? 이게 한 겹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날카로운 이런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발톱 조각이에요, 그냥. 네, 네. 이게 그냥 발톱 조각이어서 되게 작아 보이죠? 제가 잠깐만요, 모형을 또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우리 호랑이의 진짜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톱을요, 평소에는요, 이렇게 숨기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냥을 할 때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야 될 때, 이때 이렇게 발톱을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발톱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 끄덕끄덕 해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은씨, 이제 공부 시간이 다 됐대요. 얼른 가서 우리 나라랑 놀고 있어요. 네? 정말, 응? 맨날 집에서 놀아주기도 하는데, 그치? 아? 여기에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요, 간식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장소가 열려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습니다. 네, 우리 다은이가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쵸? 응? 아이고 덥다, 그죠? 아유, 누운 거예요? 네? 누워요? 이제 잘 건가요? 네? 어떻게 해줘요? 네? 입 안에도 또 보여주는 거야? 네? 발바닥도 또 봐봐. 네? 연고도 또 바른 연습해, 계속. 네? 저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굴러다녀요, 계속. 공이에요? 네? 공인가요? 언제까지 굴러다닐 거예요? 네? 네, 우리 호랑이들을 보면은 다 성격이 달라요.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터치를 해도요, 화도 안 내요. 네, 네, 만지세요. 약간 이런 눈빛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맨날 보여주고요, 그쵸? 네? 발바닥이잖아요, 그쵸? 우리 다은이는 발바닥 다쳐도, 네? 걱정이 없겠어요, 연구발라.